정동제일교회 역사기념관 개관 예배가 하늘뜻이 정동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정동제일교회가 역사적인 교회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있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역사기념관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는 교회와 역사기념관을 찾는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기성 원로 목사는 역사기념관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곳이라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역사기념관은 정동 이야기, 처음 이야기, 교회 이야기까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